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8월 28일 평택 팀 XC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천안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으로 왔어요. 자, 천안은 남동풍이 참 좋죠. 동풍이 불면 비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우리 평택 XC 팀의 정밀착륙 선수 최이덕 형님도 모처럼만의 이제 XC 비행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헐랭이 박님도 나오고 우리 희덕이 형님도 나오시고 날씨도 좋고 모처럼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최진욱 선수도 멀리에서 여기 천안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진욱 선수도 같이 비행을 했어요. 자, 지용이 형님 이륙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은 어제는 바람이 세서 비행을 안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팀 공식 비행은 없는 걸로 이렇게 공지를 하고 비행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제는 가스트가 좀 세가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가스트가 약하긴 한데 오늘도 가스트가 노말 바람보다 약 2배 조금 넘게 가스트가 불었어요. 약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비행 못할 정도로 센 건 아닙니다. 오늘 비행을 해보니까 오늘은 열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열을 바람이 약할 때는 이제 열을 잡기가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제 가스트가 확 불면서 고도를 어느 정도 획득을 한 다음에 이제 점점 바람이 세지면서 가스트가 불면서 열이 흩어지고 열에서 빠지고 다시 열을 잡으러 이륙장 앞으로 나오는 동안 고도가 또 많이 까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었다가 점점 세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패턴 오늘은 그냥 고도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냥 드리프트 시키면서 열을 따라서 계속 열 사냥에 나서면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프트를 시키면서 바로 과감하게 이 흑성산을 넘어간 사람들은 아마 쉽게 높게 오늘 기상에서 최고 고도를 잡으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막내 박상호 군이 그런 식으로 비행을 해서 오늘 간만에 진짜 간만에 여름에는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와서 쫄만에다가 이제 가을 냄새가 펄펄 나니까 유천리까지 갔어요. 제일 먼저 갔죠. 제일 먼저 이륙을 해가지고 아침에 막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려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와서 착륙장에서 유천리에서 만나자. 거기다 차를 한 대 놓고 같이 내 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서 비행을 하고 유천리까지 올 때 거기 둔 차로 픽업을 하자. 아주 기특하게 그런 생각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기상을 보고 날이 좋으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평택까지 올 그런 감이 있었나 봐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자 이제 우리 핏불 정홍교 부메랑 12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평택 팀XC 회원들이 비행을 아주 다 잘했어요. 오늘 기상도 좋고 좀 열잡기가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나름 다 재밌게 한 비행씩 다 했습니다. 박상우, 너 지금 어느 위치야? 고도 몇이야? 자, 지금 구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뭉게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쫙 흩어지는 깃털구름이에요. 그냥 샥샥 흩어져요. 확인했고. 열이 이렇게 올려봐. 흩어진다고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는데, 하여튼 열이 이런 식으로 없어져요. 고도 다 까진다. 고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가스트가 오늘 기상에서 최고의 바람이 불 때 열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굴절돼서 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 잡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좋다. 지금 온다. 그렇지. 좋았어. 형님 먼저. 오우씨. 무섭게 나가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지? 자, 우리 플랭이 박님도 이륙을 했어요. 요즘 러브러브님도 계속 비행을 같이 했는데 지금 2주째인가 계속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흑성산에서 지금 러브러브님이 많이 의기소침해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의 문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가고 못 가고는 선택이에요. 나는 고도가 낮고 나는 좀 실력이 딸리고 내 글라이더는 LD가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고도가 되면 넘어가서 평상시에 열 잡는 거하고 똑같이 잡으면서 이렇게 한 발 두 발 나가는 게 첫걸음인데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 번 도전했으니까 이제 올 가을에는 성공하겠죠. 파이팅 하시고. 자, 우리 지웅이 형님 지금 앞에 빨간 탱고. 자, 하늘에 구름 보이시죠? 구름이 저렇게 물감을 쫙 퍼뜨려 놓은 것처럼 다 흩어져 있습니다. 900m, 1000m 올라가 그 정도 고도로 올리면은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면서 열이 싹 흩어지고 다시 열 잡으러 이륙장으로 오면은 순식간에 그 고도 다 날려 먹습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적당한 고도를 잡고 높지는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면서 낮게 이렇게 힘들게 비행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막내 상호 같은 경우는 일찍 이륙교를 해가지고 고도를 잡고 넘어가면서 최고 고도를 계속 잡으면서 유천리까지 입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막내도 목표했던 골까지 들어가고 또 레전드 형님이 뜨문뜨문 비행 나오시다가 오늘도 제가 안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저 낮은 고도에서 제가 갔는데 뒤에서 딱 간보다가
고도가 계속 까지니까 쟤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코스로 이끼니 형 우리 헐랭이 박님하고 비슷한 코스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고도를 잡고 또 유철리까지 갔어요. 가면서 이제 나를 보고 비웃었겠죠. 저 죽는다 죽는다 저 꼬소야 하면서 하지만 저는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서 갑니다. 자, 고도 높게 잡았다가 또 이렇게 다 까진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아래쪽에도 이제 글라이더들이 많이 사면을 비우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다 퍼져 있고 뭉게구름이 없을 때는 열 잡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론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에 의해 축적된 경험치에 그거를 기본으로 열을 찾아야 됩니다. 토대로 해서 자기 경험과 열이 생기는 그 원리와 바람 방향과 이런 것들을 구름에 뭉게구름은 없기 때문에 구름의 위치는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그 정보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정보가 구름이라는 정보가 빠졌기 때문에 열잡기가 까다롭고 오늘은 또 가스트가 기본 베이스 바람보다 더블 이상으로 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고도 올리다가 열에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고도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제 열 잡으려고 다시 나오면서 그것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다 까져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패턴이 반복되죠. 바람이 세게 불었다가 이제 약해져요. 이륙장 흑성산 쪽 사면으로 오면은 바람이 약해져서 리치는 또 안 되고 또 열이 있으면은 그거는 부드럽게 또 올라갑니다. 고열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바람은 점점 세져요. 그러면은 이제 고도 어느 정도 올라갈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스가 확확 불어요. 뭐 글라이더도 휘청휘청 그러고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깠다 저기 한눈을 팔면은 열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은 또 크게 돌면서 열을 찾는데 없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나와서 바람이 앞으로 나올 때쯤 되고 고도는 다 까지고 바람은 약해지고 그러면 또 부드럽게 열 잡고 올라가면서 세지고 열이 흩어지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가 이제 1000m 이상이 안 되더라도 열이 빠지는 순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서 가면서 잡으면 되니까 못 잡으면 내리면 되죠. 근데 이제 넘어가서 저기 논이나 저쪽으로 이렇게 가야 내릴 때가 있는데 요 골짜기는 넘어가야겠죠. 산 골짜기 내리면은 좀 위험하니까. 하여튼 오늘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욱 선수도 저하고 같이 서클링을 하면서
고도 올렸다가 다시 열이 열에서 빠지고 다시 이륙장 쪽으로 왔다가 다시 올리고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패턴을 잃고 그냥 확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택 사람이니까 평택에 차를 한 대 두고 왔기 때문에 거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골로 가지만 우리 최진욱 선수는 이제 북쪽에서 멀리서 차를 타고 내려온 관계로 오늘은 이제 우리하고 루트는 같지 않죠. 아주 탁월하게 고속도로를 타고 XC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동탄 고속도로 타고 동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내리기 좋은 데서 안전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같이 온 팀원들이 이제 비행을 하고 마치고 차를 끌고 오면서 픽업을 하고 해서 이제 집에 무사히 이렇게 귀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최진욱 선수도 옥성산에서 남동풍이 불 때 어떻게 비행해야 하는가 자기만의 비행 스타일을 오늘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평택 쪽으로 갈까 좀 하고 저하고 같이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또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고 일요일날 항상 나오시니까 어중뛰고 그래서 여기서 비행하다가 그냥 착륙장에 내리고 하고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가는 길이니까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자기가 가는 길 자기 팀원들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픽업이 될 수 있게끔 아주 탁월한 선택으로 이제 XC의 방향을 잡았어요. 앞으로 남동풍이 불 때 흑성산 와서 그런 식으로 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고 차를 타고 올라가나 비행해서 올라가나 똑같은 거니까 나는 비행해서 고속도로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같이 온 팀원들은 여기서 비행을 재미있게 하다가 내리고 해서 이제 차 끌고 픽업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밑에는 레전드 형님 글라이더가 보입니다. 레전드 형님도 고도를 아주 높게 잡았다가 오늘 패턴이 저하고 똑같아요. 잡았다가 다시 빠져서 고도 빠지면서 이륙장으로 나오면서 다 까지고 이렇게 해서 눈치 게임이에요. 레전드 형님은 고도가 진짜 빵빵 튀고 그러면은 그냥 혼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갈 텐데 이렇게 저기 할 때는 아리까리 할 때는 제가 가야 갑니다. 저를 총알바지로 앞에 세워놓고 제가 올라가면 저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제가 내려가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합니다. 생긴 거는 공같이 생기셨는데 아주 아주 그래요. 예. 구름이 머리 위에 구름이 보이죠. 무슨 제트기가 지나간 제트기류 잔여 연기처럼 구름이 그런 식으로 형성됐습니다. 오늘 상층부의 열도 저런 식으로 열이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은 지금 다
예, 넘어갔어요. 뭐 희덕형님을 비롯해서 막내 상호 핏불 다 넘어갔고 지금 저하고 레전드 형님하고 우리 헐랭이 방님만 지금 여기서 남아서 넘어가려고 지금 계속 고도를 잡고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헐랭이 망인 같아요. 아주 쭉쭉 올라갑니다. 아닌가? 빨간 글레이더. 저 앞에 레전드 형님은 확실하고 헐랭이 망님하고 헐랭이 망님 우리 입균 형님 맞아요. 자, 저는 또 열이 또 바뀌는 바람에 또 회전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도 싹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스트가 휘몰아치면서 열에서 빠지고 고도 다 까먹고 다시 나오고 다시 바람이 죽었을 때 다시 고도를 잡고 올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다시 넘어가다가 이제 바람이 약해질 때 벌판이나 이런 데서 열 잡고 다시 계속 가도 되는데 일단은 또 계곡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오히려 시간만 더 손해봤습니다. 넘어갈 때는 여태까지 잡은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도로 이륙장 위에요. 또 지금 빨간 글라이더를 보니까 이제 아마 러브러브님 같습니다. 러브러브님은 이륙을 늦게 하십니다. 남들 다 내보내고 천천히 담배 한 대 피시고 준비 슬슬 하고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느긋하게 이륙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륙장 위에 있어요. 제가 조금 먼저 이륙했지만
뭐 넘어가지도 못하고 보도 잡은 거 다 까먹고 결국은 같이 이륙장 위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끼냥님도 고도 다 까먹고 다시 사면에 붙어서 다시 이제 고도를 올리게 될 겁니다. 지금 레전드 형님, 이끼냥님, 헐랭의 광님, 그 다음에 러브러브님 이렇게 사면에 남아가지고 다시 고도를 올리기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끼냥님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승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저기 송심탑 그 사면으로 저도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또 열을 잡아봐야 되겠어요. 상승은 올리고. 회전을 하면 좋은데 회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팔자뱅이라든가 쇼턴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괜찮아요. 공간이 나오면은 서클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이 흑성산 산성 터입니다. 송신탑도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옛날 성터가 있는데 저 여기는 이제 흑성산 한자로 흑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이제 일제시대 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흑성산이 아니고 검은성산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검은성산, 그러니까 성터가 보면은 검은 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한번 검은성산 이야기라는 동영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 좀 했어요. 아주 살짝 공부했는데 옛날 이름은 검은성산이라고 검은성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제 한자로 흑성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저 앞에 익균형님, 홀랭이방님 있고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 아직도 여기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 헐랭이 방님이 고도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레전드 형님은 날개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하판에 붙어있는 선수 번호표도 제가 붙였어요. 제 번호표로 똑같이 붙여놔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산줄이 지금 많이 낡았을 때 리그전 갈 때 레전드 형님 날개를 갖고 빌려서 나간 적도 있고 해서 우리 팀 글라이더 선수용 글라이더는 거의 다 제 번호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저하고 사이즈가 같은 글라이더를 타시는 분 글라이더는 전부 다 제 번호 붙어 있습니다.
선수 번호가 붙어 있고, 핏불도 날개에 제 번호가 붙을 뻔했죠. 붙을 뻔했는데 안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붙이고 제 날개로 아무리 뭐 날같지만 그래도 제가 익숙하게 탄 날개니까 올해까지는 이걸로 그냥 시합을 뛰고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같은 서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출발할 것이냐. 오늘같이 아리까리한 날은 레전드 형님은 절대 출발 안 하죠. 아직 고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요게 아마 700m 될 거예요. 700 고도. 저는 슬슬 가면서 잡기로 하고 지금 슬슬 가고 있어요. 계속 고도 올릴 때 기다리면은 시간만 지체될 것 같아서 그냥 고도는 충분하지가 않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고도를 조금 더 잡은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면서 제가 살면은 제 코스로 올 것이고 제가 하강하고 착륙할 것 같으면 코스를 변경해서 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700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보통 고도가 충분하면은 능선 타고 쭉 가다가 이제 능선을 이탈을 해서 벌판으로 가는데 고도가 낮은 관계로 능선을 못 타고 바로 질러서 벌판 쪽으로 시가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까졌어요. 아, 여기서 열 못 잡으면 여기 저 앞에 봉투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싸! 여기 팍 켜주네요. 자, 요거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좋아요.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상승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아, 빠졌네. 말하기가 무섭게. 다시 올라가고. 아, 세요. 아주 소리 좋아요. 요거는 못 잡을래야 못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살았어요. 이제 여기서 고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다음 열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행 패턴이 똑같은 기상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는 참 쉽게 타이밍도 좋고 고도도 좋고 이렇게 쉽게 비행을 한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죠. 그만큼 자기가 고도를 올리기 위해서 후달리는 거 참고 그 다음에 서클링에 집중하고 비행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이제 높은 고도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닥에서 죽을똥 살똥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날이 아무리 날이 아무리 좋아도 또 착륙장에 그냥 착륙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기 XC 하는 게 싫은 사람은 그냥 고도 잡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냥 착륙장에 익숙한 착륙장에 바로 착륙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그게 만족스럽죠. 오랜만에 날도 좋고 비행 잘했다. 또 그런 각자 자기만의 그 만족으로 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나면 조금씩 욕심 내서 비행을 하다 보면 또 발전이 되는 거고. 고도를 많이 올렸어요. 아까는 진짜 낮았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안정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여기서 열을 잡다가 열이 놓치거나 없어지면 그만큼 고도만큼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열 차지로 가기도 수월하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평택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이 고도로 쭉 갈 수는 없어요. 바로 다음번에 또 고도를 열을 찾아서 또 올려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착륙할 거를 면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 앞에 가로질러서 저 앞에 낮은 산인가? 산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 저기가 아마 공동묘지일 거예요. 저쪽 쭉 가면은 평택 방향이니까
가면서 또 열이 있나 또 있으면 또 잡아야 되니까. 계속 운전을 까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 평택까지 못 가고 이 중간에 내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타스크를 찍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가는 방향이 비슷해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 차이지. 여기 착륙한 근처에 착륙한 분이 있다면은 아마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지금 계속 보도가 하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주문을 걸을 수도 있어요. 나만 내릴 순 없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에요. 뭐 그렇단 건 아니고.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때 저 천안 시내 쪽에서 레전드 형님이 저보다 훨씬 높은 고도로 거기서 서클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레전드 형님하고 그 다음에 헐랭이박님이 천안 시내 쪽에서 고도를 저보다 훨씬 높게 잡고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레전드 형님은 쟤 또 여기 내리겠구나 아마 그런 식으로 보면서 자기는 열심히 고도를 높이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올라왔어요. 열이 세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클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샘플링 열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또 확 없어져요. 그러면 또 그거 찾으려면 한참 애먹습니다. 빠졌어요. 열에서 빠졌습니다. 그나마 조금 울린 고도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이제 그 열을 찾으러 이렇게 헤매는 동안에 다 까먹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강이 심해요. 지금 열 받았어요. 언더맨 열 받았으니까 빨리 열밭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기는 힘들게 올라가는데 쉽게 다 까졌습니다. 안 그래도 밑에 공터가 많은데 여기 공터에서 착륙하라고 유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 까지고 고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빨리 0.1m 짜리라도 조금이라도 그 열이 친다면 그거 집중해서 잡아서 꼭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착륙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는데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꼭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때쯤 먼저 이륙해서 출발한 우리 막내 상호는 아마 착륙했을 수도 있어요. 유철리에 평택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이때 핏불이 근처에서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화로 동네방네 소문냈어요. 원더맨님은 여기 어디 착륙했고, 우리 헐랭이방님은 나보다 조금 더 가서 착륙했고,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은 평택 쪽으로 날아갔고, 이렇게 전화로 누가 봐도 착륙한 거죠. 이렇게 고도가 낮은데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가라고는 쓰려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아싸, 열이에요. 0.1m짜리, 0.2m짜리. 자,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하마터면 또 착륙할 뻔했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약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랑 위에 옷 젖는다고 약한 거라도 살살 잡아돌리면 그래도 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때 아직 저 뒤쪽 지금 이쪽 보이는 천안 시내 쪽에서 레전드 형님이 고도를 높게 잡고 서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상태에서 아마 요때쯤 제 머리 위로 지나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나레이션 하면서 이 좁은 화면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때 평택 쪽으로 제 머리 위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죽을 똥 살 똥 지금 올리고 있죠. 레전드 형님은 제가 여기서도 이제 착륙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핏불도 요 근처에서 어디서 봤다가 착륙하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서클링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 서클링 하는데 방해되게. 전화 안 받으면 비행 하는구나 하고 전화를 빨리 끊어주세요. 방해됩니다. 지금 내려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와 있어요.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서클링 하는데 진짜 방해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약하지만 계속 울려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이 지금 잠깐 보였어요. 제 머리 위로 평택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고 이 지금 요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통과했어요. 다시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자, 보입니다. 지금 고도 높게 잡고 지금 평택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요거 끝까지 잡고 고도를 올린 다음에 저도 가서 착륙을 하고 깜짝 놀래킬 거예요. 착륙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놀라지 않을까요? 아, 너무 약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일단 레전드 형님이 넘어갔고 저도 빨리 여기서 살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요 정도만 올려줘도 좋은데. 자,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아까 논두개 착륙할 뻔했어요. 슬금슬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자, 집중해서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약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참 집중력이 지금 나레이션 하면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때 진짜 착륙할 자신이 없다. 아, 그래요. 이제 무조건 골까지 가기 위해서 진념이 너무 강해서 집중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약하지만 상승음이 울리고 있어요. 아, 좋아요. 지금 고도가 슬금슬금 거북이가 경주를 하듯이 많이 올라갔어요. 천 느리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안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평택 유철리까지 갈 고도만 올리면 됩니다.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약한 거 계속 꾸준히. 아, 지금 보는 내가 다 졸리네. 자, 지금 아까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열 한 번만 이렇게 잡고 조금만 더 올리면은 유철리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요때쯤 레전드 형님은 유철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고도가 좋았습니다. 도착 고도도 좋았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 도착 고도보다 한 200m 이상은 더 잡고 출발할 계획입니다. 항상 딱 맞춰서 출발하면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골까지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골 도착 고도보다 한 200m 이상 조금 더 잡고 이렇게 가면은 어떨 땐 여유롭게 들어가고 어떨 땐 간당간당하게 들어갑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비행하면서 무전을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무전이 안 들어오길래 혼자만 열심히 했습니다. 착륙하고 보니까 남들도 다른 팀원들도 무전을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못 들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무전기를 끄고 이륙했습니다. 이륙장에서 분명히 켰는데 이륙할 때 다시 껐던 것 같아요. 킨다고 하는 것이 켜는 걸 다시 끄고 이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제 무전을 못 듣고 저 혼자 떠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비행을 하게 되면은 오늘은 우리 엑서시 팀에서 지금 인원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형님들도 많이 나왔고 해서 이렇게 여럿이 비행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내린 아깝게 실수해서 열을 못 잡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중간에 착륙하신 분들은 넘어가는 걸 보고 배 아파 하면서 또 대리만족도 하면서 내가 지금 저 위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를 실수했을까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다음 비행 때가 기다려지고 다음 비행은 그걸 개선해서 다시 비행을 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된 비행 실력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스타트를 했지만 레전드 형님이 제가 골골대는 걸 보고 다른 코스로 이동을 해서 구도를 빨리 잡고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팀 비행입니다. 비행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게 되면은 서로 무전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더라도 정보가 됩니다. 저쪽은 열이 좋고 이쪽은 열이 안 좋고 이런 거를 우리들이 같이 비행을 하면서 알 수 있고 좀 더 쉽고 물론 새가 서클링 하는 걸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글라이더를 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비행은 여럿이 비행을 하고 이렇게 XC를 하건 미니 타스크를 하던 간에 그룹 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글라이더가 뚜껑같이 뚜껑도 뭐 XC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뚜껑 타시는 분들은 LD가 선수형보다 좀 안 나오니까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만 그날 열 끝까지 잡고 가시면은 선수형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막내 박상호가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날에 최고 고도를 잡고 타이밍만 잘 맞춰서 박자만 잘 맞춰서 높이 다니고 높이 가면은 또 떨어지기 전에 또 열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남들보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수월한 비행이 될 수 있고 저같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러면은 힘들죠. 하지만 자 지금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평택 시내입니다. 자 평택 시내고 여기 지금 또 철길 옆에가 유철리 그 착륙장이에요. 오른쪽 앞쪽이 착륙장이고 지난주에는 저 왼쪽에 내렸죠. 왼쪽에 자전거 돌에 제가 내렸습니다. 랜딩을 했어요. 철길을 안 넘고 오늘은 고도가 충분하니까 보타페로 연습장으로 지금 레전드 형님이 지금 아직까지 못 내리고 이렇게 고도를 깎고 이제 막 내렸을 거예요. 저 때가 평택에 근처에 오니까 계속 상승돼요. 하강되는 구간은 요 구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도를 처리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 처리하고 바로 랜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상승이 돼요. 아주 열이 좋아요. 그러나 이제 밑에 차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어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예요. 상어가 이때까지 여기 내려야 돼요. 약속된 장소에 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서 보차 타고 다시 중간에 내렸던 회원들 픽업해서 또 흑선산으로 빨리 가서 천안으로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빨리 배고프니까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레전드 형님이 착륙해서 글라이더를 끌고 저 뚝방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지금 풀 사이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야! 레전드!
아이, 풀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착륙했습니다. 아, 지금 요즘은 무타페로 연습장에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어요. 지금 무타페로를 타시는 분들이 도착했어. 한동안 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비행을 했으면은 이걸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혼자서? 아, 지금 레전드 형님이 끌고 대단한데? 올라갔던 발자국 따라서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저 뚝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이 글라이더를 갖고 이렇게 올라갔던 길을. 나 15m에서 살아난 사람이야. 그래서 잘했어. 그 논뚝 15m에서 잡았어. 지금 뻥치고 있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 아우,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네. 아, 서클링. 아, 하여튼, 오늘은, 우리 막내 상호가, 일찍 일으켜가지고, 제일 먼저, 열을 잡고, 여기, 아침에 자기 차를 여기 세워둔 이유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아마 첫 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호가 여기 유철리 청장에 도착한 거는 이번이 처음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하여튼 핑계. 그래서 저기서 자전거도로 그쪽으로 갈까 하다가 인증샷 또 해서 또 해줘야지 또. 날개가 씨가 진짜 내 날개 이거. 이거 진짜 비행하기 힘들. 진짜 힘들었어요.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약한 거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야씨 돌려야지. 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 지금 계속 찍히는 거야. 아니 저기 찍고 있잖아. 어디 우리를 찍어야지. 연구 같아요. 이렇게 찍는 셀카 찍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저 바깥으로 찍고 있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발 소리가 안 나 이거? 이것만은. 예? 네? 뭐 뭐가 안 나? 이거 플라이마스터. 지금 나잖아. 나는 거야? 어. 지금 기합차에도 지금 소리가 나잖아. 누가? 나는 거야? 거요, 나는 거요. 아이씨. 야, 난 프라이마스터 쓰고 나서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더라. 집중하게 돼? 어. 소리가 작아가지고. 귀가 안 좋은가? 왜? 나 이거. 엄청 잘 되는데? 프라이마스터. 아이씨, 이 새끼 그냥. 여기 갔구만, 상어. 아니야, 여기 더워서 편의점 할게요. 편의점. 아, 최희덕. 희덕이 형님한테. 희덕이 형, 희덕이는 지금 저 직선 얘기했고. 저기 깜빡깜빡 하는 게 상호 같아. 야, 형님, 전화 있었네. 비행하고 있었어. 이제 내렸어요. 여기 유철리. 응조 아마 그게 금방 있을까? 응조? 자, 지금, 전화로 해서 이제 픽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막내 상호 차로는 한 3명, 4명까지는 픽업이 돼요. 승용차인데, 승용차가 꽤 넓더라고요. 트렁크도 넓고, 뭐 뒷좌석도 넓고, 실내가 넓으니까, 4명까지는 글라이더하고, 이렇게 다 될 것 같아요. 픽업이.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 시덕이 형님하고 익균 형님 내리셔가지고 핏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용이 형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러버러브님이
픽업을 그 오셔가지고 중간에 두 분은 한 분 빼고 다 픽업을 했고 한 분은 우리가 이렇게 픽업을 해서 가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수다를 떨다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헤어질 계획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비행은 그래도 우리 팀에서 이제 XC 거의 다 넘어왔고 우리 또 막내 박상호가 제 기억으로는 여기 청식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요 근처에는 이제 그동안 시도해서 여기 근처에 내리긴 했는데 골에 들어온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막내 박성호한테 축하 말을 전하고 싶고요. 내가 이 새끼 저 새끼 욕했지만 지금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도 너는 우리 팀의 귀한 막내다. 영상 듣고 내가 욕한다고 형이 그렇게 너를 막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는 우리 팀에서 가장 귀한 막내입니다. 자, 앞으로도 힘내고 이렇게 쭉 같이 비행합시다. 박상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